유럽에서도 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아주 큰데 각국은 모든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는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30개 회원국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16개 나라에서 10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영국과 스위스까지 포함하면 유럽 18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감염 의심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난달 31일까지 나온 자국 오미크론 변이 22건 중 절반이 넘는 12건이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선 백신 접종자 100여 명이 참석한 파티에서 60여 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오미크론 변이였고 최소 17명이 변이 감염이 의심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자 유럽 각국 정부는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나 음성 증명서를 받기로 했고 스위스 연방 정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임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에게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과 관련한 사망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델타 변이가 더 우세종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